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행복한 40일 집중의 여정 4일째 4일차 오늘 맞이했습니다. 잠깐 같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이 풍랑맞는 시대에 저희들에게 영적 본질을 또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또 중요한 언약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새롭게 하셔서 비본질에 속지 않게 하시고 138의 영적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현장과 또빈 곳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증인들로 설수 있도록 오늘도 이 훈련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의 구역과 지역과 현장과 또 지역을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4일차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우리 서로 각각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40일 집중의 여정 4일째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다시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집중하고 또그 흐름 속에 있으면서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보면서 그 유튜브를 이제 틀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메시지 업로드한 부분도 있고 그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한 아침 6시 정도였는데 그 아침 6시에 보니까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 방송을 하죠. 근데 어떤 한 교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교회죠. 온누리교회라고. 거기서 보니까 이제 뭐 90일 기적의 새벽 그래가지고 이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진행을 90일 기적의 새벽 우리 막 40일, 60일, 90일 막이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오잖아. 그걸 이제 보니까 야, 그 아침 6시 새벽 예배 그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한 사람이 6,100명 가량 되더라고요. 또그 시간에 보니까 또 베이직 교회라고 요즘 한참 또 이렇게 핫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기존 교단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이제 뭐 새벽 예배하던데 6시에 보니까 한 1,600명 정도 실시간 접속해서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물론 큰 교회고 대형 교회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아침 이런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쨌든 말씀 듣고 코로나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거리고 신앙이 다운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곳곳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기도 하고 도전도 되고 그런 걸 제가 좀 아침에 보게 됐습니다. 근데 참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잠깐 들어가 봤거든요. 뭐 많이 들을 수는 없고 시간이 안 되니까 잠깐 그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들어봤는데 물론 참뭐 훌륭한 목사님들, 대단한 목사님들이시니까 참 좋은 메시지인데 그래도 좀 마음에 약간 아쉬운 거는 거기서 좀 복음, 그리스도 또 영적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없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이 오전 시간에 쉽지 않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모르겠지만 매일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들이 집중 속에서 또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오는 이게 쉽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가 이 복음의 말씀 속에 또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을 수 있고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거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이 흐름들이 쌓이고 쌓이고 계속 지속해 나가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큰 영적인 힘과 변화와 응답들이 반드시 오는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중요한 말씀의 축복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4일차 말씀의 제목이 영적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이 에덴의 어마어마한 축복, 또 창조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찾아온 것이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네가 더할 것이다. 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 또 네가 평생에 수고를 해야만이 땅의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이건 뭐죠? 저주입니다. 저주.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의 에덴 동산은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와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뒹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마치 지상의 천국, 그 천국의 축복을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뭐가 찾아왔죠?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저주와 평생 수고하고 평생 땀을 흘려야 되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24절에는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즉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으로 인한 하나님을 떠난 완전한 실패의 흐름, 완전한 저주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저주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까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 저주의 흐름, 이 재앙의 흐름이 오게 된 겁니다. 그만큼 영적 흐름이 너무 중요하다.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게 전부 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1주차 예비 캠프를 통해서 자꾸 나의 영적인 부분을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무턱대고 막 뭐부터 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일도 막 벌리고, 막 사업도 벌리고, 막 하면 된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직분도요, 막 그냥 하면 된다 생각해서 막 합니다, 그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정확한 영적 푯대, 방향을 먼저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위치, 지금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나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냐. 그리고 어제는 뭐죠?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을 이번 1주차에 40일 집중 예정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하고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과 우리 지역과 내 현장과 내 직장과 내 산업 현장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영적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는요, 첫째 우리가 알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 겉으로 볼 때는 막 4차 산업이다. AI, 뭐 첨단 산업 시대, 인공지능, 막 어마어마한 시대가 찾아와서 어마어마한 성공과 화려함으로 막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건 뭐죠? 껍데기입니다. 진짜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세상 흐름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뭡니까? 이 세상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이 뭐죠? 나.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약육강식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나랑 맞지 않으면요 다 적이고 다 나쁜 사람이고 다 짓밟고 올라가야 될 대상들이.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죠? 뱀이 어떻게 이 선악과를 가지고 사단 이 아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 이 한마디에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부처다 부처. 작은 부처. 심지어 막 우주. 온 우주가 네 안에 있다. 네 속에 있다. 너가 바로 절대 진리다. 네가 바로 신이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듯한 말입니까? 이게 모든 종교의 가르침인 거죠. 그 종교의 가르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된다. 무조건 열심히 진실되게 바르게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준 모든 것이 다 어디 있다고요? 너에게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상의 그 끝은 뭡니까? 이 사상의 끝은 결국 뭐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네가 하나님인데 무슨 종교 신 이런 거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사단이 뭘 노리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 나라의 모든 사상, 이론, 지식 모든 것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죠. 이러한 세상 나라는 결국 뭡니까? 이러한 세상 나라는 결국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철저하게 사탄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인간은 100% 뭡니까? 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불신자가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권력과 배경과 뭐 물질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가져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죠? 사실은 뭡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단이 뭘 가지고 종을 삼느냐? 바로 창세기 6장이 뭐죠? 물질. 이 창세기 6장의 물질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지식인, 모든 권력자, 모든 것을 다 뒤에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니까 뭐가 만족이겠습니까? 뭐가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뭐로 행복을 채울까요? 뭐로 만족을 채울까요? 뭐로 자기 위안을 삼을까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이 세상엔 육신, 쾌락,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하도록 노리는 사탄의 철저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그게 전부 다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온전히 쫓아간다는 거죠. 거기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거는 다 적이고 다 나쁜 거고 다 짓밟고 다 밟고 넘어서야 되는 대상자들. 그게 뭡니까? 사탄 나라. 사탄 나라가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아주 무서운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세상 나라, 사탄 나라의 마지막 끝은 뭡니까? 그 세 번째가 바로 멸망 나라입니다. 멸망 나라.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철저한
그래서 정말 물질과 육신과 돈과 쾌락밖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은 뭐냐? 결국 멸망이란 거예요. 멸망. 여러분 철로 역정 보시면요,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멸망 나라는 뭡니까? 창세기 11장 뭡니까? 바벨탑. 하늘을 저 탑 꼭대기,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그 바벨탑, 그 어마어마한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질 탑이라는 거죠. 잘못된 성공, 헛된 성공.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것을 심어주고 올바른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막 좋은 대학에 가고 무조건 좋은 직장에 다니고, 물론 맞습니다. 정말 237과 세계복음을 위한 거라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성공을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과연 그게 성공일까요?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정말 참된 성공입니까? 이 세상의 성공자들 보십시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미국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나면 바로 어디로 가죠? 그 끝이 인생의 말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 그걸 보고 막 성공이다, 그 성공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하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인이 죽은 그 가인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중에 라멕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야발은 누굽니까? 야발은 목축업, 가축의 시조입니다. 그 목축업은 그 당시 주산업입니다. 거기에 시조, 첫 시작이었다는 거죠. 유발은 누굽니까? 수금, 퉁소, 악기죠. 그러니까 음악, 악기의 시조가 됐던 후손들입니다. 또 두발 가인은요, 구리, 철, 그러니까 철기, 청동 문명, 철기 문명을 일으킨 시조들입니다. 그럼 이 유발, 야발, 두발 가인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최고의 서밋들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서밋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의 계보에서는, 영적인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린 거예요.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메시아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은 철저하게 언약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걸어가도록. 그게 성공 중에 성공이고 참된 성공이고 최고의 성공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어쨌든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최고가 돼서. 결국 그 끝은 바벨탑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직장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그러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더라도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흐름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요한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시각. 영적 흐름을 정확히 보려면 반드시 영적 시각, 즉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영. 우리의 영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영적 흐름을 살릴 수 있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 지금 어디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까? 주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보이는 것.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세상과 물질과 육신과 나라고 하는 그 보이는 것에 우리가 대부분 잡혀있고 매여있다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같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보이지 않는 것. 왜?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각, 영적 눈을 가지고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먼저 뭘 봐야 됩니까? 가장 먼저 사실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실을 봐야죠, 먼저.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고 또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적이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거의 한50% 정도는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느낌 속에서, 자기가 그거를 받아들인 그 결과로 얘기하는데 거의 사실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사실적이지가 않아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자기 위치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주로 들을 때는요, 거의 한50% 정도는요, 감하고 듣습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사실에서 좀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100% 받아들여 버리면요,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사실. 뭐가 사실이냐? 뭐가 팩트냐? 이걸 볼수 있어야 되죠. 근데 또 사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실이란 진실. 이 진실이란 것은 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린 주로 기준이 뭐죠? 맞다, 틀리다. 이거냐, 저거냐, 맞느냐, 틀리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근데 맞다, 틀리다가 기준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볼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실이라도 거짓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틀린 겁니다. 근데 숨겨진 진실이 있다니까, 그 사실 속에. 이걸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뭡니까? 이두 가지는 불신자들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우리가 불신자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기자, 사실, 진실, 또잘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걸 당연히 기본으로 봐야 되지만, 이걸 발판 삼아서, 이걸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 복음 가진 우리들은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은요, 절대 영적 사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사실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적 시각을 얘기합니다. 복음적 시각.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맞다, 틀리다. 있다, 없다. 그 대부분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육신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육신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그 문제, 그 사건,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뭡니까? 영적 사실을 볼수 있어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이 뭡니까? 이 문제 속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 그걸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좋아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 그거는요, 사실과 진실은 일지는 몰라도 영적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나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런 육신의 해석으로 가게 되면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보는 눈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잘못이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거의 90% 이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아픔, 저런 힘든 어려운 상황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는 거죠. 내 자녀, 내 남편, 어떤 관점,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관점이 틀려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적용이 다르다는 거.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육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 더 복잡해지고, 더 갈등하게 되고, 더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사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문제, 그 사건, 그 사람을 살리고 그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과 지금 우리 구역과 지역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결국 뭐죠?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훈련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는 그럼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중요하죠.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신앙생활은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흐름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이 또 이끌어가는 흐름이 있다는 그 두 흐름의 싸움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멸망의 나라지만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주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싸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아니면요, 사탄의 나라를 누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40일 집중의 여정,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왜 말씀에 집중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반대되는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 세상의 나라, 멸망의 나라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천사 아니면 마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직장에서, 내 사무실에서, 우리 구역과 가정에서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누리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반대되는 이 사단과 흑암의 나라에 계속 영향받고 지배받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흐름과의 싸움인 거죠. 그럼 나는 오늘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우리 가정은 어떤 흐름 속에 지금 있느냐?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 속에 있냐에 따라서 끝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응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요, 나는 과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나는 과연 복음인가? 이 질문은요, 제가 제 자신에게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목사고, 그렇죠?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고, 맞죠? 근데 그 이전에 나는 과연 복음이 맞는가? 내가 앞에서는요, 사람들한테 복음 많이 말, 복음 제일 많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매일 메시지하고, 뭐 신방 캠프, 뭐 어디 가든 어쨌든 복음 말하고 그리스도 말하니까. 그러니까 입술로는요, 복음을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이 저예요, 목사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오히려 그럴수록 실제 복음을 가장 누리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막 무엇을 먹을까, 뭐 어떻게 할,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건 뭐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내 말, 내 생각,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그것이 결국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사람은 왜, 어떤 사람은 왜 자꾸 삐뚤하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불신앙적으로 얘기하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사람 속에 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내 입에서 뭐가 나오죠?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늘 불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짜증, 열받는 것, 이게 가득 차 있으면요, 누굴 만나도 뭘 얘기하다 그 입에서는요, 죽이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흐름 속으로,
그럼요. 나는 정말 복음이 맞는가? 나는 지금 그 사람 앞에서 정말 복음이 맞는가? 나는 정말 이 문제 앞에서 정말 나는 복음이 맞는가? 마태복음 15장을 제가 계속 강단 말씀 본문을 읽는 가운데요. 그 외식하는 유대인들이요. 입으로는 다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마음으로는요 멀어지는도다. 입으로는 다 예수님 예수님 다 하나님 하나님 얘기하는데요. 실제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매일 고백합니다. 매순간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맞냐는 거죠. 나는 과연 복음인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정말 복음이 맞습니까? 과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좀 짜증을 낸 적이 있었어요. 좀 부끄럽지만 그 좀 이제 그날 애들 이제 재우고 나서요. 밤에 이제 혼자 딱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왜 짜증을 냈지?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기준에 내 성에 안 차니까 아이들한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낸 거예요. 막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그게 기준인 거죠. 내가 배워왔고 내가 들어왔고 내가 살아왔던 거 그거 기준으로 보니까 성에 안 차고 기준이 안 맞으니까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하고 막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말로는 복음 내가 말로는 그리스도 내가 강의할 때마다 메시지 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늘 그리스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는 나가 나는 정작 문제 사건 앞에서 현실과 상황 앞에서 나는 과연 정말 복음이 맞습니까? 제 양심의 질문을 하게 되더라. 이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벗어나도록 복음을 놓치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간다. 이 복음 다락방을 하고 사역을 하고 직분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거 다 하죠. 지금 우리가 그걸 다 하지만 진짜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안 했나?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전통, 율법 철저하게 지키고 또 지켰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최고의 미션은요.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이 매 순간순간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는 순간 내 생각과 내 틀이 잡혀버리게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완전히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늘 눈에 보이는 문제, 사건, 현실 앞에 늘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요? 복음 놓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복음 회복.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아침에 집중하고 또 점심에 언약 기도문 가지고 왜 또 집중하고 밤에 또 우리가 포럼하고 감사도토 적으면서 왜 또 집중합니까? 매일 매 순간 사단은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매일 매 순간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언제 출애굽합니까? 복음 회복하는 날. 여러분의 가정이 출애굽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들이 언제 문제, 사건, 어려움, 가난, 질병에서 언제 해방, 출애굽되고 출로마 됩니까? 복음 회복하는 날, 언약 회복하는 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회복. 두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회복해야 돼. 나는 과연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말씀 놓쳐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기준 딱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 육신에 매이게 되고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런 비본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또 여기 왜 우리가 자꾸만 종노릇하고 왜 자꾸 속습니까? 그 이유는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근데 정말 엄밀히 따져보면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없습니까? 메시지 없습니까? 오늘 제가 그 새벽에 6시 아침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실시간으로 각 교회에서 막 얼마나 방송으로 막 메시지가 쏟아지던데요. 메시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말씀 홍수 시대입니다. 근데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죠? 말씀 적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 적용이 없어요. 메시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루지시 방송국 들어가 보십시오. 카톡에 들어가 보세요. 또 여러분 집중 예정하면서 뭐 기도수첩 동영상 말씀부터 시작해 집회 메시지 등등 얼마나 메시지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습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사실적으로 적용하는 말씀 적용이 없는 거예요. 즉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40일 집중의 예정은 뭐냐면요. 적용 훈련입니다. 적용. 그래서 왜 말씀 정리하고 왜 언약 기도문 쓰고 왜 그거 하느냐.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말씀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나의 구역과 지역과 빈 현장에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죠. 그게 적용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씀을 안 놓칩니다. 나는 바빠서, 나는 직장 다니니까, 난 일하니까, 난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우리 그 RCA라고 미주 랩런트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랩런트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랩런트 대회하는 거죠. 거기 어떤 한 랩런트가 간증은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 랩런트가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증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 증권회사니까 얼마나 바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일이 많냐면요.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못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사에서 자기가 사무실에 딱 앉아있으면요. 자기 자리로 점심 런치박스를 딱 밀어넣어준다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자리에 일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근? 야근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뭐 8시, 9시, 10시 퇴근은 그건 일상생활이 돼 있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대단하죠.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말도 뭐 공휴일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막 미친듯이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세계 최고의 현장이니까.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이 랩런트가 뭐하냐면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일 강단뿐만 아니라 산업선교 핵심 전도와 집회 메시지까지 이 메시지를 거의 다 깨뚫고 있더라니까요. 아, 우리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도 지난주 핵심이 뭔지, 지난주 전도학 메시지가 뭔지, 엊그제 있었던 2, 3주 하여 집회 메시지가 뭔지 우리 잘 모르는데 이 랩런트는 월스트리트 세계 최고의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다 깨뚫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뭐라 하냐면 말씀 놓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 놓쳐버리면. 이렇게 치열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말씀 놓쳐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흘러가버린다는 겁니다. 떠밀려간다는 거예요. 말씀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이 오전 시간에 10시 반에 하는 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1주차 때 2주, 3주, 40일 동안 계속 매일 오전에 이 시간에 와서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흐름을 서서히 타게 됩니다. 흐름을 한번 타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배가 바람을 타면요. 노를 안 지어도 돼요. 왜? 바람에 배가 그냥 간다니까요. 근데 바다에 배가 항해하는데 도술단 배가 바람이 안 분다. 어떻게 합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도록 노를 지어야 돼요. 그 노를 지어서 태평양 건너가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겠습니까? 근데 바람을 타버리면요. 노 저을 필요가 없어요. 배가 그냥 순풍이 돛단 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집중해서 지속하다 보면요. 이게 더 쉬워집니다.
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게더 쉽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 무슨 흐름입니까? 영적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흐름.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말씀 놓치고 복음 놓쳐버리면 결국은요, 사단의 밥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과 우리 직장이요, 말씀 놓치고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주 예배, 비록 온라인이지만 다 교회에 올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의 흐름 속으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또 훈련의 흐름 속으로 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영적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흐름입니다. 아무리 응답 많이 받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요, 만나가 내려져 있고, 또 저녁에는요, 바람을 타고 메추라에 고기가 떨어져서 고기 구워 먹고, 더울 때는요, 저 구름기둥이 시원하게 해주고, 추울 때는요,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고, 이걸 40년 동안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불신앙의 흐름, 불평의 흐름, 육신의 흐름, 덥다, 배고프다, 힘들다, 다리 아프다, 죽겠다, 늘 그 흐름 속에, 육신의 흐름 속에 늘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요, 결국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은,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은,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매일 기적을 체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성세대들은요, 다 광야 땅에, 모래 땅에 다 파묻혀 끝나버렸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여러분, 당장 응답이 안 오고, 가정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남편, 자녀들이 여전히 속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복음의 흐름 속에 있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중요한 영적 흐름 속에 있다라면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응답, 눈에 보이는 응답, 뭐 육신의 응답, 그 응답은요, 시간표 따라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 캠프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비 캠프. 이번 한 주간 예비 캠프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영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흐름, 틀린 흐름 속에 있으면 결국 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왜 우리는 응답이 없느냐?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나와 우리 가정에는, 내 산업에는 왜 응답이 없느냐?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잘못된 흐름 속에 있으면서, 틀린 흐름 속에 있으면서 왜 응답이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흐름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구역에 있는, 우리 직장과 사무실에 있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 그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그 속에 계속 있으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올무, 함정, 틀인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불신앙의 흐름을 바꾸려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상처의 흐름을 바꾸려면요,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번 1주차 예비 캠프입니다. 그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실천. 말로만 회복, 회복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으로만 회복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인 변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려면요, 우리가 실천, 작은 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의 여정이 기회라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나 봐요. 카톡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목사님 뭐 많이 얼굴이 그렇고 뭐 장염 때 많이 하도 막 걱정.
예, 물론 제가 참, 근데 참 어제 그 기도집 짐승고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내가 뭐 먹었지? 뭐 고기 먹고, 예, 저녁에 고기 먹었습니다. 고기 먹고, 뭐그 사이에 빵도 좀 하나 먹고, 뭐 이것저것 뭐 먹었는데, 뭐 그중에 뭐가 하나 잘못됐겠죠. 탈이 났겠죠. 그래서 어제 하루 뭐, 그래도 어쨌든 약국에서 약 먹고, 저녁부터는 좋아졌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장염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막, 더뭐 엄청난 문제, 더 어떤 것이 오더라도요, 제 마음엔요, 괜찮다. 왜? 전 확신이 있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절대 예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절대 예정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사단이 아무리 막 뒤흔들고 해도요, 절대 망하거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저는 더 마음에, 아, 그래, 사단아, 네가 이렇게 발악할수록 나는 더 집중할 거고, 더 누릴 거고, 우리 마음에 더 깊은 감사가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또 중요한 집중의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괜찮습니다.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사단이에요. 발악하는 거 우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실천, 작은 도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션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도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제는 절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집중. 그냥 집중으로는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적당히 집중해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기적 체험 다 했는데 왜또 옛날로 돌아갑니까? 왜 예체질로 돌아갑니까? 430년 동안 이미 뿌리 내려져 있고 각인되어 있는 그 노예 근성, 노예 체질은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정도로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그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돼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치들돼 있고 상처로 자리 잡혀 있는 그 영적 상태, 그 영적인 틀들이 한 이틀, 3일 집중했다고 그게 바뀌겠습니까? 한두 번뭐 집중한다고 흉내 낸다고 바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죠? 절대 집중이에요. 그냥 집중이 아니야. 절대 집중이 뭡니까? 오직 우리는 오직 쏘고 들어간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오더라도, 지금 당장 변화가 안 오더라도, 그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오직 속으로 나는 들어가겠다. 그게 절대 집중입니다. 문제? 와, 괜찮어. 어려움? 와, 괜찮어. 복음 가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나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 집중, 나는 오직만 하겠다. 40일 동안,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터지고, 이렇게 막 뒤집히고, 저렇게 뒤집히고, 남편이 뒤집히고, 자녀가 뒤집히고, 이런 문제 사건 다 터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나는 오직 속으로. 그러면요, 사탄이 당장 눈치챕니다. 아, 이 사람이 흉내내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그냥 폰만 잡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늘 사단결박, 사단결박이 아니라 사탄이 아예 무릎 꿇고 나가버려야 된 거예요, 스스로. 왜?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이 사람 완전 복음으로 담났고 오직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절대 집중 속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도저히 건드리지 못할 만큼, 사단이 포기할 만큼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너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 내 남편, 내 자녀, 내 현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사단과 마귀와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도록. 언제요? 내가 절대 집중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내가 오직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 가정에 있는 요리고가 무너집니다. 남편과 자녀에게 있는 그 강한성 요리고가 무너진다니까요. 이 사단이 무릎 꿇고 박살이 나야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오고, 우리 직장과 사무실에 들어오고, 우리 구역과 지역 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 그래야만이 치유와 서밋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이번 한주 예비 캠프를 통해서요, 영적 흐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 흐름 바꿔야 됩니다.
내 자신에 있는 영적인 빈 곳, 아직도 내 안에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불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면요, 그 영적 흐름 바꿔야 됩니다. 영적 흐름을 안 바꾸고 계속 세상의 흐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결국 그 끝은 뭡니까? 멸망과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 예정을 통해서 흐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흐름 바꾸면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을 누리는 우리 경기일대 교구,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또 훈련, 40일 함께 훈련 참여하는 우리 모든 우리 현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왜냐면요, 제가 유튜브 업로드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지금 분석을 했는데요, 그 제가 음악 MR 틀어주잖아요. 그 MR 틀어주는데 그 MR이 자꾸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서 막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업로드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둘째 날에 왜 그렇게 빨리 올라왔느냐, 그 음악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음악이 걸리고 안 걸리고 제가 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단 음악은 틀면 안 되겠다. 제가 그렇게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 시간 제가 기도로 끝내고 여러분 바로 여러분 또 말씀 가지고 조금만 묵상하고 집중하고 중요한 은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집중의 예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의 증인으로, 오늘도 보니까 물고기와 새 자꾸 먹는 거나, 제가 지금 먹는 거 좀 예민하거든요. 물고기 새 뭐냐, 출애굽의 증인, 광야의 증인, 하나님 우리 주신 영권, 주권을 가지고 오늘도 영적 본질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훈련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훈련 메시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 집중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영적인 위치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흐름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비본질에 속지 않고 영적 본질을 붙잡고 출애굽과 광야의 증인으로 서서 지금도 이 사탄의 올무 함정 틀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참된 증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오후 시간, 저녁, 밤 시간까지 계속해서 미션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속에서 중요한 행복한 집중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